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는 건가? 근데 혹시 형님 누구세요? 그러니까 누구지? 이상한데? 왜 갑자기 저희 끌고 갑자기 저희가 어디로 가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? 아 말씀은 못 해주신대. 우와, 우와 바다 멋있다. 바다 뷰네 오늘은. 와 멋있긴 하다. 우와 와 뭐야? 너무 멋있잖아. 해봐. 와 그림이다 그림이야. 너무 예쁜데? 어, 너무 예쁜데요? 우와 뭐야? 와 너무 멋있다. 형 이렇게 태양을 들어봐요. 더 좀 더 올려야 돼. 좀 더 올려야 돼. 오케이 오케이. 겁쟁이들 왔네, 겁쟁이들. 아이고, 안 뛰어? 딱 보니까 가방이 없거든. 아이고, 왔는데 뭐 한 번 안 뛰나 봬? 안 뛰어? 아, 올라오기도 한 번 뛰지 뭘 그걸. 어? 아, 뷰가 장난 아니네. 이야. 어. 아, 여기 멋있다. 요즘 서로 장난 아니거든, 하세요. 아, 선호가 말이죠. 커뮤니티 계속 나오고 있어. 야. 2주 만에 그 대단한 라비를 꺾고 아. SNS 1등으로. 아, 아 그래? 야. 지금 막 선호 난리 났어. 진짜. 진짜? 아니야, 우리 주연 배우들이 또 한류니까 그 친구들 이렇게 응원 같이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심리 검사 해가지고 제가 눈물 좀 그랬잖아요. 외부에서 뭐 싸우는 갈등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갈등이 있는 건데 이도 저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이게 아닌 것 같고 뭐,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. 안아줄게.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잘하고 너무 이런 거구나. 아이고 참. 그 알고 뜰 거 알고 일부러 그때 딱 울고 노리고 그 나가자마자 잘 되려고 내가 일부러 그때 울었지 계획적으로. 형 근데 와. 솔직히 말해서 근데 와. 솔직히 말해서 그게 드라마 방영 전이었잖아. 지금 내가 볼 때 그림 그리라 그러는데 내가 볼 때 형 뭐 그릴 것 같아요 거기다가. 그림 달라지지. 그치 야, 그림이 달라졌지. 답이 없지. 그래 거기 그림이 달라졌다고. 굴뚝이 보이겠어. 아. 정말 물고 뜯고 장난 아니다. 아침부터 나 이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. 왜? 아니 감동받은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감동을 받아? 이번에 그 편이에요. 그 특집이에요. 이번에 그 편이에요. 그 특집이에요. 눈물 털어 눈물 털어 그거.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얘기 좀 하자 좀 얘기 좀 아침부터 아 얘기 좀 하자 좀 얘기 좀 아침부터 어 이제 화내 오프닝부터 화내. 야 그럼 이렇게 바뀌네. 아 정말 아니 1박 2일 들어올 때만 해도 한 달 그냥 그랬거든요. 예, 그럴 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. 여러분, 제가 눈물을 흘렸다고 뭐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. 제가 댓글 하나하나 다 읽었어요. 그 우리 1박 2일 동영상 거기에 하셨더라고요. 오, 야, 이 단독으로 이제 저 1박 2일. 아니 카메라도 다 손만 찍어. 카메라도 다 선우형만 찍어. 뭐야? 오늘 김선호 특집이야? 국내 연예인들. 아니야 나 모르겠다. 어쨌든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니 근데 진짜 그거 보고 또 울었어. 아, 또 울었어? 그리고 얼마 전까지 지금은 안 오는데 그 영상이 내려가기 전까지 계속 하차하지 말라고를 보내더라고. 1박 2일? 다 좋은데 하차하는 생각하지 말고.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만할까 봐. 슬쩍 이렇게 지금 TV까지 보다 슬쩍 던지는 느낌이. 그러니까. 야 잠깐만. 슬쩍 계속 까는데? 계속 까는 것 같아. 하찬다고. 나는 나는 이들보다 오래 할 거예요. 끝까지 버텨서 악착같이 여기 있을 테니까. 그러니까. 짱이다. 그리고 얼마 전에 세윤이 형이 사실은 저희 드라마 이제 카메오로 나왔는데 그동안 비밀로 하다가. 선생님, 이 식물은 잘게 썰어서 일반 쓰레기 넣으시고요. 선생님 찾아서 제가 1박 2일 동안, 1박 2일 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열받아 죽겠지만 이것도 저의 일인 참겠습니다. 1박 2일이라고 말하던데?
아, 그건 내 칭찬을 줘야 돼. 그건 내가 낀 거야. 아, 그래? 대본이 없던 거야. 야. 이것은 마치 적진에 가서 이거 만세 우리나라 와서 이거 외친 거예요. 다른 TV에 가서 KBS 프로를 외친 겁니다. 맞아. 야. 왜? 선 넘는 데 가서 해. 어? 형은 할 수 있지. 선 넘는 데 가서 해. 아, 뭐야? 선 넘는 데 가서 해. 아, 뭐야? 여기서 하지 말고. 오, 정다! 정이다. 네, 오늘의 여행 장소는 정말 아름답죠. 해안선을 따라 수려한 풍경이 펼쳐진 해양 관광 도시 경상북도 포항입니다. 이제 포항에서 뭐 해요? 제철. 제철? 쇠 만드나? 물회 특집이에요? 포항 물회, 포항 물회. 구룡포, 과메기. 과메기, 과메기. 과메기 철이야. 이번 여행 컨셉은 바로 포항의 제철 특산물과 함께하는 포항타스틱 요리왕입니다. 포항타스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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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항타스틱 요리왕. 포항타스틱, 베이비. 포항타스틱. 포항타스틱. 아, 맛있네. 우리 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, 그럼? 그렇죠. 요리를 먹는다 또? 아, 안 먹어. 아, 우리 요리 어떻게 먹어?